그러면 지금 우리가 빈칸의 위치를 확인을 하면서 얘는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니까 결국에 문장 성분이 명사로 나와서 명사절이 됐는데 명사절의 접속사를 선택지에서 골라줘야 되는구나까지는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풀때 선택지 한글로 부사절의 접속사, 형용사절의 접속사, 명사절의 접속사 이렇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해만 한 거야. 명사절의 접속사 자리라는 것까지 아는 거는 그냥 이해만 한 거지. 실제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한글로 접속사의 명칭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정답을 고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접속사를 하실 때뭘 제일 먼저 하셔야 돼? 해당되는 품사 접속사의 종류를 암기하셔야지. 이해해서, 아, 난 명사절의 접속사를 넣어야 되겠다. 선택지에 암기한 접속사의 종류를 정답으로 골라주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123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명사절의 접속사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명사절의 접속사를 분류하는 기준은 이 명사절의 접속사 뒤에 완전한 절이 왔는가 아니면 불완전한 절이 왔는가예요. 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질문하시는 분들 은근히 계신데 이 완전하다라는 건 항상 절은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필수 문장 성분들이 다 붙어 있는 형태면 그 절은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불완전한 절은 앞에 주어가 없던가 아니면 동사의 종류가 타동사인데 주어는 있지만 목적은 없던가 뭐 비동사 뒤에 주격 보호가 없던가 이런 식으로 성분 하나만 없는 절. 그거를 불완전한 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명사절의 접속사를 암기하는 기준은 지금처럼 뒤에 완전한 절을 취했는지, 불완전한 절을 취했는지, 요걸 기준으로 암기하시면 돼. 불완전한 절을 그렇게 굳이 두 개로 나눠드린 이유는 학생들이 ever가 붙은 접속사가 들어가면 되게 많이 틀리시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분리해서 암기하시라고 나눠드린 거예요. 밑에 있는 ever는 위에 있는 불완전한 절을 이끄는 명사절의 접속사를 암기하시면 똑같이 생긴 애들 뒤에 ever만 갖다 붙이면 되니까 밑에 있는 ever까지 다 암기한 게 돼버려. 자, 불완전한 절을 이끄는 명사절의 접속사 4개 외워보세요. what, which, who, whom이에요. 다시. what, which, who, whom. 영어는 자꾸 말로 해서 암기를 해야지 암기가 제대로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또 본인이 별로 익숙하지 않은 파트를 할 때는 특히나 더 자꾸 말을 해서 편안해져야지 그 부분이 싫어지지 않고 거부감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셔야 돼. 자, 불완전한 절을 이끄는 명사절의 접속사 4개. What, which, who, whom이죠. 다시. What, which, who, whom. 그 다음에 ever는 고단어에다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는 거야. Whatever, whichever, whoever, whomever. 다시요. Whatever, whichever, whoever, whomever예요. 완전한 절을 이끄는 명사절의 접속사는 그 접속사 안에서 whether, if, that 요거 한 덩어리로 묶어버리시고 뒤에 있는 when, where, why, how는 항상 세트로 같이 다는 애들이에요. 그거 딴 덩어리로 묶어주시고 제일 끝에 꼬리에 whose만 덧붙여주시면 벌써 완전한 절을 이끄는 명사절의 접속사도 다 암기하신 게 돼. 자, 완전한 절을 이끄는 거 일단 앞에 한 덩어리 뭐 있죠? whether, if, that이에요. 다시요. whether, if, that. 그 다음에 네 개. when, where, why, how, 꼬리 하나, whose. 자, 다시. 완전한 걸 이끄는 명사절의 접속사. whether, if, that. 그 다음에 네 개. when, where, why, how, 꼬리 하나, whose. 그런데 불완전한 것부터 다시 정리해보세요. 제일 위에 있는 불완전한 절을 이끄는 명사절의 접속사. 뭐가 있어? what, which, who, whom. ever가 붙으면 whatever, whichever, whoever, whomever고. 그 다음에 완전한 절을 이끄는 첫 번째 덩어리 whether, if, that. 그 다음에 중간 덩어리 when, where, why, how, 꼬리, whose. 암기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123페이지 실제 예문으로 가서 보시는데 명사절은 명사니까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그 다음에 보어는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 있지만 지텔프 시험에 나오는 보어는 그냥 주격 보호 자리만 생각하셔도 돼. 그래서 불필요하게 목적격 보호는 안 넣어드린 거라 주어, 목적어, 주격 보호 이렇게 큰 덩어리로 외워놓으세요. 자, 명사절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 뭐라고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주격 보호 자리라고요. 예문으로 가서 확인하시면 일단 주어는 제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주어로 나눠드렸어요. 기본 주어라는 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앞에 들어가는 주어 자리. 그 다음에 진주어는 투부정사 동명사 할때 진주어라는 개념을 봤단 말이에요.
앞에 is만 가짜고 나는 뒤에 진짜 주어나 진짜 목적어를 to 부정사로 넣는다. 기억나시지? 지금은 절을 하고 있으니까 절이 진짜 주어로 들어가려고 해도 진짜만 붙은 거지 결국엔 주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품사는 뭐가 돼야 돼요? 명사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진짜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절은 명사절밖에 없으니까 요 진주어 문제는 예문에 들어갈 수 있어서 넣어드린 거예요. 똑같이 가짜는 is로 들어가. 가짜니까 나는 진짜 주어를 가져와야지. 절로 들어갈 때 진주어는 명사절. 그래서 주어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보시면 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앞자리 주어. 그 다음에 진주어니까 is 있고 뒤에 빈칸이면 나는 진주어 역할을 할수 있는 명사절을 넣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 목적어 자리. 그래서 명사가 할수 있는 대표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목적어. 그런데 목적어라는 건 그냥 타동사 뒤에 오는 목적어라고 암기하지 마시고 크게 네 가지 종류의 목적어를 골고루 외워놓으세요. 자, 목적어는 일단 타동사 뒷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타동사 뒤에 목적어라는 게 우리가 가장 익숙하고 그다음에 절을 to 부정사 동명사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건 거기서 알고 와야 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거기서 배운 거를 이 절에도 적용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to 부정사라는 것도 동사의 성질 그대로 가져가서 태의 성질을 가져갈 땐 목적어를 취한다. 배웠죠? 동명사도 마찬가지예요. 동사의 성질 그대로 가져와서 태의 성질을 취할 때 능동태이면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는 타동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타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갖는 to 부정사랑 동명사도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치사 뒤에 목적어. 우리가 전치사는 뒤에 명사를 갖지만 그 명사는 사실 문장에 집어넣으면 목적어라는 문장 성분이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나 마찬가지인 거야. 자, 목적어 크게 네 덩어리를 외우셔야 돼. 자, 처음에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 그 다음에 투부정사 뒤에 목적어 자리, 동명사 뒤에 목적어 자리,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 그리고 나서 보어는 주격 보어만 보시면 되고, 투부정사 동명사 할 때도 비동사 뒷자리에 빈칸 뚫리면 주격 보호 자리니까 하면서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절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품사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문법 문제는 위치가 항상 동일해요. 비동사 뒷자리 주격 보호 자리. 그래서 보어는 명사고 안에 동사가 있으면 명사절이라 나는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명사절의 접속사를 골라야지라는 정답으로 갈수 있게 위치 딱 지정해 놓으세요, 지금. 자, 주어는 일단 명사절 할땐 크게 두 개로 나눴어요. 1번 주어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인 동사 앞자리. 2번은 가짜 is를 앞에 놓고 진짜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진주어 자리. 목적어로 가면 자리가 4개였죠. 타동사 뒷자리, 투부정사 뒷자리, 동명사 뒷자리, 전치사 뒷자리. 그 다음에 주격 보호 자리는 그냥 말로만 주격 보호하지 마시고 비동사 뒷자리. 그럼 단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안에 들어가서 예문으로 확인만 하시면 돼. 지금 기본 주어 자리, 저희가 앞에서 한 것처럼 접속사라는 걸 이제 외웠으니까 제일 첫 번째 예문에 대시고, 두 번째 예문에 when이고, 세 번째 예문에 what해보고, 네 번째 who고, 그 밑에 whom이잖아요. 얘네들이 다 접속사인 걸 알았으니까 접속사 뒤에 동사 두개 들어가면, 그래서 접속사 뒤에 동사 두개 들어가면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는다. 이걸 한번 직접 끊어보세요. 제가 볼드체로 해드린 곳을 결국에 네모 칸으로 만들란 소리인데 칠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관성 있게 만든 절은 다 네모 칸으로 바꿔보자고요. 한번 다 네모 칸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지금 네모 칸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는 거죠. 첫 번째 예문부터 맨 마지막에 있는 예문까지 모두 다 공통적으로 뒤에 두 번째 동사를 취했고 그럼 이 네모의 위치는 다 동일하게 동사 앞에 있는 주어죠. 주어니까 품사는 뭘로 나와야 된다고요? 명사로. 또그 네모 칸 안에는 다 1번 동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명사지만 동사를 가지고 있는 명사라 명사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일 앞에 찾아놓은 접속사들은 공통적으로 명사절의 접속사가 돼야 되는 거지.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앞에 명사절의 접속사의 종류를 외워놓은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는 거예요.